데칼 물어보면 대림 데칼 예, 나오는데. 다 대림 데칼이라고. 근데 유일한 단점이 너무 얇으니까 잘 떨어진대요, 또. 근데 그것 바람불면 떨어지는구나. 빼고는 정말 데칼이 얇아서 흡착이 너무 잘 된다고 그래요. 저도 눈앞에서 작업하는 걸 봤거든요. 그냥 붙이면 붙어요. 야, 야, 이거. 의미 안 보여. 의미 좀 있는 것 같은데. 야, 선을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. 네, 그거 그냥 나중에 닦아버려. 예. 머리가 통째로. 여기는 목숨을 데가 없네. 아, 여기 있네. 전우님이 벌써 50이요. 혹시 팔다리 이렇게 안 되면은 야, 거버리죠? 그냥 선 긋듯이. 네, 거버리. 진짜 그러고 저희들 옛날에 국민학생 때 펜글씨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펜 그죠? 예 이거 하면은 이제 글씨 예쁘게 쓸수 있다 해갖고 그때 펜촉으로 막 쓰는 거 그런 거막 시키고 그랬는데 그거 생각나네. 괜찮은 아이템 같아. 그러니까요. 트위터에서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건 봤거든요. 이거를. 근데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? 이런데 먹선 놓고 닦을 때 진짜 막 짜증나니까. 그죠? 닦으면 다 젖어. 예, 닦고 나니까 막.